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6에 파트 6에 여기 스위치를 켜라. 예. 어쨌든 뭐 스위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내용은 스패닝 트리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게 이번 시간에 볼게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인데요. 뭐 이산수학 시간에 그래프 이론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뭐 모른다고 치고 그래서 그 지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루핑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얘로 가는 어떤 패스가 이쪽 패스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패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패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루핑 현상이라고 해서, 예, broadcast 그 프레임을 보내면, 그 broadcast 한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사실은 그 네트워크를 이제 더 사용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루핑을 없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어떤 스위치들이 이렇게 있을 때, 예, 스위치들이 있을 때, 이제, 얘네 네트워크가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클하고 루프는 좀 구별을 하죠. 그렇죠? 보통, 노드에 이렇게 되는 걸 루프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지금은 그냥 전체 다 그냥 루핑이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릅시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사이클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네. 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예,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팬 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어떠한 노드든 간에 그래프 이론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노드든 간에 다른 노드로 가는 패스가 반드시 존재할 때 우리가 그때를 스팬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트리가 되려면은 사이클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게돌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는 뱅글뱅글 도는 그 스위치들 사이에 어떤 그 사이클이 생기면은 루핑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다 사용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을 때 예, 어떤 사이클 하나 이렇게 끊어주게 돼요. 예, 그래서 약간 트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즉 그러니까 스팬 하는 성질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스팬 한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지금 노드는 다 스위치인데 또는 뭐 브릿지라고 하셔도 되고 어떤 노드에서부터 어떤 노드까지 반드시 패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 있어야 되고 도달할 수는 있되 대신에 예.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는 없다. 사이클은 없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으로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특별한 프로토콜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이면은 ST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그러니까 STP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예, 브릿지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브릿지 아이디는 총 8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바이트는 이제 브릿지 프라이어리티가 되고 6바이트가 맥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맥 어드레스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해도 되고 맥 어드레스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스위치에서 쓴다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브릿지 아이디라고 했는데 스위치 아이디라는 말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브릿지 아이디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도 예, 브릿지 아이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면 스위치는 아이디가 없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스위치 아이디를 우리가 예, 브릿지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스위치 아이디라고 해도 알아는 듣는데 어쨌든 용어가 브릿지 아이디로 이미 좀 굳어진 상태라서 책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계속 브릿지 아이디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의할 때도 브릿지 아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스위치 아이디, 어떤 스위치, 어떤 노드, 그죠?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거니까 이 각각의 스위치의 아이디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릿지 프라이어리티는 16비트니까요. 당연히 0부터 2의 16승 마이너스 1까지 이 값을 가질 거고 2의 16승 마이너스 1이 65535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priority의 디폴트 값은 32768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default priority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priority의 디폴트 값입니다. priority. 네. 그래서 priority는 당연히 작으면 작을수록 priority가 높은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priority가 100인 스위치가 있고 priority가 200인 스위치가 있으면 이 100인 스위치가 priority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bridge ID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위에 이거는 이제 그 헥사데시 말인가요? 그러니까 16진수로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바이너리로 적은 것 뿐입니다. 한번 예를 든 거고,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예를 들어서 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16진수니까, 여기 1000이라서 여기 8이고, 뭐 0000이니까 여기 좀 재미가 없고, 어쨌든, 뭐 0010이니까 여기 2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브릿지 아이디의 예를 한번 들어본 것 뿐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브릿지는 또는 뭐 각각의 스위치는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그리면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아이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디가 8바이트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브릿지 프라이어리티가 있고 뒤에는 맥 어드레스다. 그게 스위치의 아이디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용어는 pass-cost라는 거죠. 예, pass-cost. pass라는 말은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뭐 이산수학 시간에 뭐 그 shortest path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배웠을 때, 그러니까 shortest path 알고리즘 같은 거 뭐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안 배웠다고 치고. 그래서 그래프 이론 같은 데서 이제 패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을 때 요거를 하나의 패스라고 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보통 이게 노드라고 하고요. 그죠? 그래프 이론에서는 요거 이제 다 하나하나가 다 노드가 되고 요게 하나가 노드가 되고 요거를 이제 보통 하나를 뭐라 그래요? 이걸 뭐 엣지라고 하죠. 그쵸? 예. 그러니까 노드 엣지 를 쓸 때도 있고 뭐 노드 아크는 요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드 대신에 뭐 버텍스라고 해도 좋고요. 근데 어찌됐건 근데 패스는 그 링크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링크 요거를 우리가 패스라고 합니다. 물론 뭐 패스가 한 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가능한데 어쨌든 어떤 노드에서부터 다른 노드까지의 어떤 가는 길, 예, 그거를 우리가 패스라고 하고 패스 코스트는 그쪽 패스로 갈 때 얼마만큼의 뭐 코스트가 드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패스 코스트. 그러니까 패스 코스트는 그러니까 패스 코스트, 자 이렇게 발음이 좀 꼬이는데, 예, 그러니까 패스 코스트는 어때요? 예, 링크가 빨라질수록 작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테이블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IEEE의 path cost 테이블이 나와 있죠. 196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뭐 적당히 보면은 100Mbps 링크면은 코스트를 얼마를 잡냐면은 19, 그렇죠? 네, 그다음에 1Gbps 링크면은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1Gbps 링크면은 4. 그 다음에 10Gbps 링크면은
패스 코스트를 2라고 잡아놨네요. 그 IEEE에서.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보셔야 될 거는 이 패스 코스트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네, 속도가 빨라질수록 작아진다. 네,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뭐 여기 이 빨간 이 링크에 뭐 코스트가 100이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든 것뿐이에요. 여기 코스트가 여기 19다. 라고 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코스트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0Mbps라고 해 놓고서 그렇죠? 예, 여기 맞게 했지 않죠? 예, 10Mbps는 제가 적질 않았네요. 그래서 10Mbps는 코스트가 100인 거고요. 그렇죠? 여기 10Mbps. 그다음에 100Mbps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였었죠? 예, 그래서 코스트가 19고 여기 코스트가 19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패스를 이 스위치로부터 맨 위에 이제 탑에 있는 A 스위치로부터 여기 D라는 스위치로 가는 요 패스 있잖아요.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거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거. 예. 그 패스의 코스트는 당연히 링크의 코스트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링크 코스트가 지금 19니까 19 더하기 19 해서 이 두 개의 링크로 이루어진 패스의 코스트는 38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제로 들 네트워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그런 네트워크에다가 우리가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적용할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노드가 이렇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스위치 또는 뭐 브릿지가 세 개 이렇게 있는 거고 얘네들끼리 이렇게 커넥션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사이클이 있으니까 루핑이 발생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원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거를 어떤 사이클이 없는, 그러니까 사이클 프리한 어떤 트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트리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세 개의 링크 중에 어디를 끊을 거냐 이제 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뭐 링크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 그린 거는 이렇게 된 거죠. 예, 3번 링크를 끊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번 링크를 끊어버린 거고 이제 이 친구는 1번 링크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걸 끊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트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스패닝 트리를 만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릿지 아이디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릿지 아이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할 게 또 뭐였었죠? 그러니까 패스 코스트하고 그죠? 예.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먼저 루트 브릿지라는 거를 정할 겁니다. 어떻게 정하는지 좀 이따가 하고 루트 브릿지라는 걸 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가 사실은 예, 뭐 그러니까 뒤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를 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포트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를 정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루트 브릿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는 딱 하나예요. 네, 유일하게 그 네트워크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루트 브릿지는 하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넌 루트 브릿지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브릿지가 아닌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루트 브릿지가 아닌 다른 브릿지는 여기 밑에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위치라고 해도 되고 브릿지라고 해도 되고 그냥 제가 스위치라고 했다가 브릿지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예. 같은 거니까. 그래서 스위치가 이제 밑에 두 개가 남는데 얘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가 맨 위에 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치면 예.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얘한테는 반드시 루트 포트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가 아닌 경우에, 그렇죠? 루트 브릿지가 아닌 경우에 루트 포트라는 걸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스위치는 지금 포트가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두 개잖아요. 요 이쪽하고 이제로 포트가 있고 이원 포트가 있죠. 그렇죠? 이제로 포트, 이원 포트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루트 포트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스위치 C에 보면은 포트가 두 개잖아요. 스위치 C에 E1 포트가 있고 E0 포트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세 개라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루트 포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라는 말이 있는데 세그먼트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세그먼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를 잇는 링크를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할 겁니다. 여기 세그먼트가 여기 한 개, 지금 그림에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래서 세그먼트가 세 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그먼트가 세 개 있다.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용어가 나오는 게 브릿지. 예, 브릿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브릿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 나오는데요. 데이터 유닛. 줄여서 BPDU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 스위치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스패닝 트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목표가 지금 스패닝 트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패닝 트리를 만들려고 서로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 받아요. 어떤 프레임들을 주고 받는데 예,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그래서 BPDU라고 합니다. 그러면 BPDU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쓸 때 보내는 그 패킷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냥 스패닝 트리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인포메이션을 보내는 거지.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스위치의 컨디션, 뭐 스위치의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통신할 때 그 쓰는 그 데이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예, 그건 전혀 아닌 거고. 단순히 이제 스패닝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즉 사이클을 없애기 위해서 지들끼리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예, 그때 주고받는 프레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BPDU라고 합니다. 자, 패킷이라고 얘기했다가 프레임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프레임이라고 그러니까 패킷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그 L3 패킷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킷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어쨌든 스위치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L2에서 만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여기 L2 있고 여기 L1 피지컬 레이어 있으면은 이 L2에서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제 L2에서 프레임을 이렇게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은 L1에 있는 거는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서 배운 거, 그러니까 뭐 디지털 모뎀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QAM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무선 통신에서는 이제 QAM을 제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5G든 뭐 4G든 간에 모듈레이션은 사실은 전부 다 QAM이거든요. 와이파이든 그러니까 블루투스 빼고 그래서 블루투스 빼고 웬만한 여러분들이 무선 통신 쓰는 거는 전부 다 QAM이라고 보면 맞아요. 예,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그러면 BPDU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뭐냐? 네, 그게 여기 지금 잘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루트 브릿지 아이디 하고 그다음에 루트의 예, 패스 코스트 그다음에 그러니까 루트 패스 코스트 그러니까 루트 패스 코스트 그다음에 샌드 업 브릿지 아이디하고 포트 아이디하고 이런 것들을 보낸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루트 브릿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 3개 스위치 1 뭐 스위치 2 스위치 3 이걸로 이루어진 이런 네트워크 이렇게 있을 때 그 루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 루트 브릿지 아이디가 뭐다라는 거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네.
루트 브릿지 아이디는 사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내면서 뭐예요? 자기 아이디도 보내야지. 내가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보내는 스위치 자체,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고, 샌더 브릿지 아이디는 요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루트의 아이디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패스 코스트는 뭐냐면은, 물론 자기 자신이면 당연히 루트 패스 코스트가 0이겠죠. 루트 입장에 봤을 때. 왜냐면 디스턴스가 0이니까. 근데 자기 어떤 이 스위치가 예를 들어서 루트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위치 2에서 만약에 이게 위에 게 스위치 1이 루트라면은 이 루트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즉 이 링크의 스피드에 어떤 반비례하는 그런 뭐 어떤 거가 되겠죠. 그게 루트 패스 코스트가 된다라는 거고요. 포트 아이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스위치 2가 데이터를 보내더라도 지금 포트가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림상으로도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두 개가 있으니까 어느 포트를 뭐 통해서 보낸다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BPDU에 실어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스위치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브릿지 아이디만 가정을 해놨고요. 네, 프라이어리티는 동일하게 줬고요. 프라이어리티는 32768 이렇게 똑같이 32768 그러니까 디폴트 프라이어리티로 다 준 상태고,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만 서로 다른데 지금 스위치 그 A에, 그러니까 스위치가 지금 3개 있죠. A 스위치가 있고 B 스위치가 있고 C 스위치가 있는데 브릿지 아이디에서의 그 맥 어드레스가 이제 뒷부분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들어가는 그 맥 어드레스가 스위치 A 경우는 이제 1로 쭉 깔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B는 2로 돼 있고 스위치 C는 3으로 이렇게 쭉 깔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A에는 이제 포트가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로 포트하고 이원 포트 마찬가지로 각 스위치마다 포트는 두 개씩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한 거죠. 이제로 포트, 이원 포트. 예. 그렇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아직 이제 스위치의 전원을 킨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스위치의 전원을 이제 켰다고 가정을 하고,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자, 지금 예제에서는 그러니까 스위치 A는 아직 키지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파워를 키지 않았고 스위치 B하고 스위치 C만 예, 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스위치 ON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위치 B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스위치 B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BPDU를 보내게 되겠죠. BPDU를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낼 때 우리가 BPDU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냐면은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정보에.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 아이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스위치 B 입장에서는 지금 막 깨어난 거잖아요. 자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이 루트 BID 그러니까 브릿지 아이디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죠. 예, 그럴 때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BID를 그냥 루트 BID로 보내요. 루트 BID가 이거다 라고 해가지고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치 C도 이제 B에게 스위치 B에게 보낼 때 지금 루트 BID를 사실 모르는 상태잖아요. 지금 막 킨 상태니까. 예,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의 그 브릿지 아이디를 그 루트 BID로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 그거를 다 받았으면 이제 B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BID랑 그 지금 스위치 C가 보냈죠. 그쵸? 예, 루트의 그 브릿지 아이디가 이거다 라고 해서 보냈는데 지금 보낸 게 어떻게 돼요? 보낸 게 지금 요거죠. 그쵸? 브릿지 아이디가 이거야 라고 해서 보냈는데 자기가 아는 브릿지 아이디는 어때요? 요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아이디인데 더 작죠. 자기 자신의 아이디가. 그래서 받은 거를 그냥 무시해요. 예,
무시하고 계속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으면 작을수록 루트가 된다 그랬죠. 프라이어리티가 높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맥 어드레스가 지금 더 작기 때문에 그냥 C에서 받은 BPDU는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스위치 C는 어떻게 돼요? 받으면은 루트의 BID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루트 BID랑 비교를 하면은 루트의 BID가 더 작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222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자기는 333로 알고 있었는데 루트의 브릿지 ID가 더 작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 루트의 브릿지 ID를 바꿔줘요. 지금 B에서 받은 그 루트 브릿지 ID로 바꿔줍니다. 예, 이 그림은 좀 전에 설명드린 거 그냥 그걸 그림으로 한 거고요. 여기 뭐 저자는 여기 대장이란 말을 자꾸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루트 브릿지가 되려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를 그냥 정하는 것 뿐인데 마치 서로 루트 브릿지가 되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써놨고, 그 다음에 그 경쟁을 할 때 사실은 그 루트 브릿지 아이디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루트 브릿지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스위치 입장에서 좋다라는 게 뭐 사실 좀 말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치 루트 브릿지가 되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써놨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아직 그 스위치 A는 키지 않은 거고요. 예,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 거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스위치 B하고 스위치 C만 지금 먼저 킨 거고, 그때 이거 다 설명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 아이디를 여기 자기 아이디를 그냥 보낸 거죠. 당연히 깨어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스위치 C도 자기의 브릿지 아이디를 그냥 보낸 건데,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 이제 받은 것이 자기가 갖고 있던 브릿지 아이디하고 보다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위치 B 입장에서는 그냥 버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위치 C 입장에서는 받은 것이 브릿지 아이디가 루트 브릿지 아이디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버리고 그 루트 브릿지 아이디를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루트 브릿지 아이디가 B다, 루트가 B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스위치 B가 대장이군 이라고 썼는데, 이 대장의 뜻은 여기서는 루트 브릿지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서야 스위치 A를 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위치 A를 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스위치를 키게 되면은 그 BPDU를 이제 교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BPDU를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스위치 A가 자기의 BPDU를 보내게 되고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걸 보내게 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루트 BID를 자기 자신의 ID를 이제, 왜냐하면 스위치 A 입장에서는 아직 그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니까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그 루트 BID,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렇죠? 루트 브릿지 ID가 이제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ID를 보내게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스위치 A가 연결됐으니까 이제 스위치 B도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브릿지 ID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그렇게 BPDU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은 스위치 A의 지금 ID가 가장 작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 맥 어드레스를 우리가 제일 작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스위치 A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의 ID로 루트 BID를 유지하게 되고, 이 스위치 B는 이제 원래 자기 아이디가 루트 BID였습니다만 스위치 A에서부터 지금 루트 BID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BPDU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맥 어드레스가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브릿지 ID 자체가 작고, 왜냐면 프라이어리티는 똑같이 지금 32768로 써 있으니까. 그래서 맥 어드레스가 작기 때문에 이제 루트 BID를 바꿔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치 C도 루트 BID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루트 BID가 지금 뭐 여기서 마치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 그러니까 얘가 대장 브릿지고 얘가 대장이고 얘가 대장이고, 그래서 어떤 루트 브릿지 ID에 이제 서로 다른 그 루트 브릿지 ID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 않죠. 모든 스위치가 그 그 브릿지 ID가 모두 같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내가 네트워크 관리자인데 어떤 특정한 스위치가 그 루트 브릿지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뭘 조정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예, 프라이어리티를 조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브릿지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요거를 뭐3.2.7.6.8 대신에 뭐 100이라든가 좀더 낮은 숫자로 잡아주게 되면은 그 스위치가 가장 그 작은 숫자 그 프라이어리티 숫자가 작은 건데요. 어쨌든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프라이어리티를 갖다 보니까 이게 말하다 보면 좀 약간 꼬이는데, 네. 그러니까 그 프라이어리티 그 숫자가 작은 스위치가 루트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브릿지는 지금 스위치 A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루트 브릿지로 결정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서 사실은 하나만 루트 브릿지라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넌 루트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얘도 스위치 B도 넌 루트 브릿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C도 넌 루트 브릿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라우터 얘기하다가 이전 챕터에서 그러니까 라우터는 뭐예요? 라우터는 그러니까 L3 그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네트워크는 사실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위치와 그리고 뭐 PC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라우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안에서 지금 스위치가 여러 개 있는데 예. 스위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스위치는 그 L2 디바이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MAC 어드레스를 까보는 디바이스잖아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확인하는 디바이스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 스택을 생각해 보면 L1, L2, 그러니까 링크 레이어가 L2죠. 여기 L3.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이어가 L3죠. 여기가 네트워크 레이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L2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하던 아니면 링크 레이어라고 하시던 그래서 링크 레이어. 그래요, 여기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스위치는 사실은 뭐예요? 여기까지만 보는 거죠. 그쵸? 위에 그 IP 어드레스를 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라우터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넌 루트 브릿지에 대해서 지금 그넌 루트 브릿지가 지금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넌 루트 스위치가 두 개가 있죠. 여기 스위치 B라는 친구하고 여기 스위치 C가 지금 넌루트 브릿지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루트가 아니죠. 네, 루트가 아닌데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루트 포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뭐예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중에 그러니까 넥스트 스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그러니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 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세컨 스텝은 뭐냐면 넌 루트 브릿지들이 여러 개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브릿지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인데 하나만 루트 브릿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더 루트 브릿지 딱 하나만 일단 딱 하나밖에 없는 거그 루트 브릿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다넌 루트 브릿지가 되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한 개씩 루트 포트, 예, 그러니까 루트 포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루트 포트 잡아주기. 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넌 루트 브릿지인데, 그러니까 루트가 아닌데 루트 포트는 또 뭐냐? 왜냐면은 여기 지금 B 스위치를 한번 보세요. B 스위치를 보면은 포트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포트가 E0 포트가 있고 E1 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루트는 아니에요. 지금 B라는 스위치는 지금 루트 브릿지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루트 스위치가 아닌데 포트는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포트가 루트 브릿지에 가깝냐? 루트에 가깝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게 더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게 더 가깝죠. 파란색 제가 쓴 거. 파란색으로 쓸까요? 여기도 스위치 C 입장에서는 당연히 루트 포트가 뭐가 되겠어요? E0 포트가 있고 E1 포트가 있는데 요게 더 가깝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란색이 가깝다는 건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가깝다라는 건 뭘로 계산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past cost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어차피 스위치 A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거리니까 0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당연히 0인데 이 스위치 그러니까 B에서부터 이 루트까지 갈 때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를 거쳐서 가는 방법. 근데 다이렉트하게 가는 방법은 지금 그 패스 코스트가 19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거쳐서 가는 방법은 여기가 19, 여기가 19니까 38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19인데 여기는 38이니까 어느 게더 가까워요? 19가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E0 포트가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네, 루트 포트가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네,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스위치 C 입장에서 봤을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스위치 C에서도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E0 포트가 있고 E1 포트가 있는데 E0 포트는 루트까지 갈 때 얼마가 걸려요? 아시다시피 여기도 지금 19로 가정을 했고요. 왜냐하면 19가 되는 게 아마 100Mbps 그러니까 Fast Ethernet이라고 해갖고 100Mbps 그 링크를 가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으로 바로 가는 게 19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있죠. 루트로 가는 방법이. 근데 여기 돌아가는 방법이 38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스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바로 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스위치 B에서도 E0 포트 그 다음에 스위치 C에서도 E0 포트가 뭐가 되냐면 그 non-root 브릿지의 루트 포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까지 한 결과죠. 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스위치가 3개 있는 네트워크에서 예, STP를 돌리고 있죠. 그렇죠? 예, Spanning Tree 프로토콜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 한 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죠? 예, 루트 정하기. 그렇죠? 예, 그래서 루트 스위치를 정했다. 예, 그게 지금 이 친구다. 스위치 A. 그거 정했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non-root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non-root 브릿지에 대해서 non-root에 대해서 뭘 정해요? 루트 포트라는 걸 정하죠. 그러니까 루트로 가는 그 가장 짧은 길을 가진 고 포트. 왜냐면 그 non-root 브릿지에도 포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E0, E1 두 개가 있었죠. E0, E1 두 개 중에 루트랑 가까운 거 이쪽이죠. 여기 그다음에 이쪽 그리고 루트 포트를 정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그러니까 Designated Port라는 걸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세그먼트 이것도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해줬죠. 그러니까 모든 non-root 브릿지에 대해서 우리가 루트 포트를 정하는 거 그거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건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서 네, 세그먼트에 대해서 네, designated port를 정한다. designated port를 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트 포트나 네, designated port가 아니면은 그 포트를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인데요. 그림에서 세그먼트는 세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그먼트라는 건 지금 그러니까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에 있는 그 링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그먼트고 여기도 세그먼트고 여기도 세그먼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에 링크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세그먼트에 그러면은 이제 포트가 두 개가 걸쳐져 있잖아요. 왼쪽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있으면 그죠? 왼쪽 끝에 있는 포트가 있고 오른쪽 끝에 있는 포트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는 designated port가 된다라는 거죠. 예. designated port가 되는데 이제 이걸 정해야 됩니다. 세그먼트당 하나씩. 예. 근데 이 designated port가 뭐냐? 예. 예, 루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에 가까운 거를 우리가 designated port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어느 게 가깝습니까? 당연히 여기죠. 여기. 그렇죠? 여기가 designated port가 될 거고 여기가 designated port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 포트보다 이게 더 가깝잖아요. 여기 그 뭐가 있어요? 여기 루트 포트가 있죠. 근데 이 루트 포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포트인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빨간색으로만 할게요. 네, 빨간색. 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인데, 그렇죠? 빨간색이 두 개가 있는데, 그죠? 이 세그먼트의 원에. 근데 어느 포트가 더 루트에 가깝습니까? 당연히 루트에 붙어 있는 게 제일 가깝죠. 그죠? 왜냐하면 코스트가 0이니까, 그죠? 루트 패스 코스트가 자기 자신이니까 뭐 디스턴스 자체가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designated 포트가 되고, 뭐 초록색으로 쓸까요? 그러면은 세그먼트 2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세그먼트 2 보면은 포트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그먼트 2에 왼쪽에 있는 게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 근데 어때요? 이 당연히 예. 스위치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에 붙어 있는 포트가 designated 포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더 가까우니까. 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root path cost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designated 포트가 segment 2에 대해서는 이 E1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럼 segment 1에 대해서는 여기 빨간색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될 게 좀 어려운 파트가 어디예요? segment E3에 대한 거겠죠. segment 3에 지금 두 개의 포트가 있죠. 그러니까 스위치 B에 E1 포트, 그다음에 스위치 C에 E1 포트. 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그 segment 3에 해당하는 designated 포트가 되냐? 이제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 보는 것이 이 누가 작은 그 루트 브릿지 아이디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designated 포트를 정할 때 지금 뭐 나머지는 다 쉬웠고 이 세그먼트 3만 좀 어렵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E1 여기 스위치 B의 E1 포트가 더 루트 브릿지에 가까운지 아니면 스위치 C의 E1 포트가 그러니까 뭐요 루트 브릿지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이제 쉽게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예. 일단 다른 경우는 이제 붙어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예. designated 포트가 되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은 누가 작은 루트 브릿지 아이디를 가지느냐인데 보면은 지금 스위치 B나 스위치 C나 어때요? 그러니까 루트 BID가 다 같죠, 그렇죠? 예, 그거는 스위치 A에 그 브릿지 아이디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1번 가지고는 기준이 사실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루트 브릿지까지의 패스 코스트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패스 코스트도 지금 같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스위치 B나 스위치 C나 그 스위치 A까지의 거리가 19로 똑같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누구의 샌더 아이디가 작냐? 그러니까 여기는 샌더 BID 뭐 또는 뭐 자기 자신의 BID가 작은가? 요걸 따지게 되는데, 근데 보면은 지금 스위치 B하고 스위치 C하고 그 아이디가 어때요? 브릿지 아이디가 B가 더 작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 맥 어드레스를 작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되냐면은 얘가 드디어 당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브릿지 B 쪽에 있는 포트가 브릿지 B 쪽의 E1 포트가 예, designated 포트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STP 그죠? 예, Spanning Tree 프로토콜을 적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얻은 것을 보면은 어때요? 다 잘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맨 처음 해가지고 여기 루트 브릿지 이렇게 잘 결정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브릿지들 중에서는 각각 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포트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루트 포트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예, 여기 세그먼트, 그렇죠? 세그먼트라는 거는 예, 그 스위치를 연결하는 그 링크를 얘기하는 건데 그 각각의 세그먼트에 반드시 예, 하나의 designated 포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designated 포트 찾았고 여기 designated 포트 찾았고. 그래서 designated 포트나 루트 포트가 아닌 거를 우리가 그냥 non designated 포트다라고 해 주기. ND라고 쓴 거는 이거는 예, non designated 포트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건가요? 예, 얘를 전부 다 끊어버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브릿지던 아니면 뭐 스위치던 간에요. 스위치던 간에 이제 브릿지나 스위치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포트가 쭉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포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포트들은 하나하나 전부 다이 스테이트 머신처럼 동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스테이트 머신 지금 다섯 개의 스테이트로 그러니까 5 스테이트 머신처럼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러냐면 포트가 그렇죠? 이 포트 하나하나가 5 스테이트 머신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이다.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보면 돼요. FSM.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총 다섯 개가 있는데 하나가 disabled, 그 다음에 하나가 blocking, 하나가 listening, 그 다음에 running, forwarding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스테이트로 동작하는 finite state machine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의 포트는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disabled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disabled 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예, 그래서 뭐 데이터 전송이나 뭐 그 BPDU를 주고 받거나 이런 짓도 전혀 못하고 그냥 아예 꺼진 상태 아니면 그냥 아예 고장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블로킹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거의 모든 거를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막힌 상태예요. 이 블로킹은 스위치를 막혀가지고 실제로 뭐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거나 지금 이 스위치가 여러분들의 무슨 그 인터넷 보고 있는데 이 스위치가 지금 워킹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예요. 블로킹은 말 그대로 블로킹 상태인데 이때는 BPDU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루트 브릿지 뽑고 뭐 루트 포트 뽑고 우리가 지금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그먼트에 대해서 세그먼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개의 그 데지그네이티드 포트를 뽑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블로킹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닝 상태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동작하는 상태, 스위치가 제대로 동작하는 상태가 포워딩 상태예요. 그거를 가기 전에 약간 이제 이 리스닝 상태는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그 선택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는 데이터 통신에 참여해라 라고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트는 사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designated 포트거나 루트 포트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아닌 포트들은 어때요? 어차피 다 끊어버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아닌 포트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잘라버릴 거라서, 이 리스닝 스테이트의 동작, 그러니까 리스닝 스테이트로 도달했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루트 포트가 되거나 아니면, 그죠? 아니면 designated 포트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포트는 이제 BPDU는 당연히 이제 블로킹 상태에서도 주고받았으니까 BPDU는 주고받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그런 데에 기여를 하는 상태는 여전히 아니다. 그걸 기여하는 상태는 이거밖에 없어요. 포워딩 상태로 가야지. 그렇죠? 스위치가 원래 포워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야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 실제로 이 스위치를 사용을 하는 이 포트를 실제로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BPDU는 계속 주고받는 상태입니다. 블로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러닝 단계는 뭐 그 우리 스위치에서 배운 그 러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 어드레스 테이블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가 뭘 보내면은 뭐 이렇게 테이블 만들죠. 그래서 맥 어드레스 그 테이블을 만드는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15초 있다가 이제 말 그대로 그 스위치가 제대로 동작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트랜스미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림에 여러 가지 화살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워딩 상태로 이제 제대로 잘 스위치가 동작을 하다가 뭐 그 포트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 포트는 그 디세이블 스테이트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죠. 고장이 나던 아니면 뭐 사용자에 의해서 그쪽 포트를 뭐 셧다운 해라. 네, 그러면은 이제 디세이블 스테이트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여기 보면 블로킹으로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예, 블로킹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 designated 포트가 바뀐다든가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니면 뭐 루트 포트가 바뀐다거나 뭐 이럴 때 자기보다 priority 그 숫자가 좀 더 작은 거, 그렇죠? 예. bridge priority가 좀 더 숫자가 작은 어떤 뭐 새로운 스위치가 연결됐다거나 뭐 그럴 때는 이제 그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가 바뀌고 뭐 이럴 때는 그 포트가 이제 forwarding state로 잘 동작을 하다가 blocking state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이 blocking state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사실은 어떤 포트가 blocking state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한참 배운 그 spanning tree 프로토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STP 그렇죠? 예, spanning tree 프로토콜을 돌린 다음에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트가 두 가지, 그러니까 포트가 이제 세 가지죠. 그러니까 루트 포트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designated 포트가 있죠. 그러니까 포트는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이 되죠. 그 designated 포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루트 포트도 아니고 designated 포트도 아닌 non designated 포트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포트하고 designated 포트는 결국은 어떤 상태로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가 이제 포워딩 상태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용을 할 거니까 그 포트는. 그다음에 non designated 포트는 블로킹 상태로 해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블로킹 상태를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루트 포트하고 designated 포트는 이제 블로킹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 켰을 때는 처음 이제 스위치 온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블로킹 상태잖아요. 근데 블로킹 상태에서 이제 리스닝하고 그 러닝 상태를 거쳐서 이제 포워딩 상태로 바뀌는 거고요. non-designated 포트는 이제 계속 블로킹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F가 나타내는 게 여기 F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F. 예. 여기 F. 그러니까 이 F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 F의 의미는 이제 forwarding 상태라는 뜻이고요. 저 포트가 forwarding 상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아까 루트 포트거나 designated 포트인 경우죠. 예. 그다음에 여기 B라고 적혀 있는 거. 예. 여기 B라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이 블로킹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로킹이 된 포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세그먼트 3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이클처럼 보였습니다만 사이클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쪽 링크만 살리고 이쪽 링크만 살아있는 이 네트워크는 지금 트리 구조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성된 예, 스패닝 트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이클이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span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span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 상에 또는 뭐 그러니까 그래프 이론에서는 이제 그래프 상에 어떤 노드 두 개를 잡던지 간에 예, 그것을 잇는 패스가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세 개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노드를 잡던지 간에 그 둘 사이를 커넥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랑 이거랑 잡으면은 어쨌든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스패닝 트리다. 트리는 이제 사이클이 없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새로운 예제인데요. 그러니까 STP, 그렇죠? 예, spanning tree 프로토콜을 보여주는 이제 예제인데 이번엔 스위치가 다섯 개입니다. 스위치가 다섯 개고 보시면은 이제 맨 처음에 STP 그 알고리즘을 돌릴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예, 루트 브릿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여기 보면은 그 브릿지 아이디가 여기 프라이어리티를 얘한테 굉장히 세게 줬죠. 예, 가운데 있는 애한테 지금 이 프라이어리티가 브릿지 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숫자가 작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 이 녀석을 가운데 있는 친구를 지금 루트 브릿지로 쓰겠구나. 루트로 쓰겠구나. 이런 게 바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가 되는 거는 사실은 바로 보이죠. 이게 루트 스위치가 될 거라는 건 뻔히 보이고요. 또는 뭐 루트 브릿지가 될 거는 뻔히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루트 포트 정하는 거죠. 근데 루트 포트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트 포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다른 루트로 선택되지 않은 게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그죠? 예, 스위치가 네 개. 그 어떻게 되나? 정사각형의 그네개 지금 꼭지점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에 있는 네 개의 스위치는 사실은 넌 루트죠. 그죠? 루트가 아닌 녀석인데 그 녀석에 뭘 정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루트 포트를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루트에 가장 가까운 포트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당연히 뭐 여기하고 왜냐면 지금 링크가 지금 다 100Mbps 링크니까 괜히 돌아가봤자 소용없잖아요. 돌아가봤자 뭐 저기 코스트가 커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루트가 다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루트 포트가 되겠죠. 루트 포트가 되고 여기 루트 포트가 되고 여기 루트 포트 여기 루트 포트가 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Designated 포트를 각 세그먼트에 따라서 이제 골라줄 텐데, 그거는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루트 브릿지에 연결된 포트들은 다 뭐가 돼요? Designated 포트가 되죠. 그쵸? 예, 왜냐면, Designated 포트라는 거는 세그먼트당 우리가 하나를 골라준다고 했는데, 당연히,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세그먼트잖아요. 그쵸? 이게 세그먼트인데, 이 세그먼트에서 사실은 세그먼트는 이제 두 개의 포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포트가 루트에 가깝습니까? 루트에 붙어 있는 포트가 당연히 루트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여기에 designated port, 여기 designated port, designated port, designated port라는 게 생기겠다라는 거는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루트 포트하고 데지그네이티드 포트를 다 이제 정한 다음에는요. 네, 어떻게 됩니까? 루트 포트하고 데지그네이티드 포트는 포워딩으로 스테이트를 바꿔주고요. 넌 데지그네이티드 포트는 지금 넌 데지그네이티드 포트, 넌 데지그네이티드 포트는 뭐예요? 네, 블로킹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B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기 블로킹, 이 블로킹. 이 블로킹, 여기 블로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포트가 하나라도 지금 블로킹 되면은 그 링크는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세그먼트는 끊어진 거죠. 그래서 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스패닝 트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스패닝 트리를 얻게 되죠. 보면은 트리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없으니까 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노드 여러분들이 두 개, 임의의 노드 두 개를 뭐 잡더라도 그 예를 들면 뭐 이거랑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패스가 이렇게 생겨나죠. 그렇죠? 갈수 있는 패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스팬한다라는 성질에서 온다 그랬죠? 자, 이것도 이제 새로운 예제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프라이어리티는 그냥 디폴트 밸류를 다 줘버렸죠. 그러니까 맥어드레스가 가장 작은 것이 루트 브릿지가 되겠죠. 보시면은 누굽니까? 이 친구죠. 그렇죠? 이 친구가 맥어드레스가 가장 작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스위치 A가 루트 브릿지가 되겠죠. 그렇죠? 루트 브릿지가 된다라는 게 바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의할 거는 지금 링크의 그 스피드가 다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링크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1Gbps 링크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1Gbps는 아까 우리가 코스트를 얼마로 잡았었죠? 1Gbps는 코스트를 4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긴 코스트가 4, 여긴 코스트가 4. 그다음에 100Mbps는 19였었죠? 예, 여기 19. 그래서 지금 그 알고리즘은 이 4인 링크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 세그먼트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링크들은 이제 죽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뭐 똑같은 짓을 하면은 제가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책에서도 뭐 예, 그렇고 그래서 이쪽 링크랑 여기랑 이렇게 이어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보시면은 예, 임의의 두 개의 노드를 잡더라도 있는 패스가 있으니까 스팬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이 없죠. 예. 뱅글뱅글 도는 게 없으니까 뭐예요? 트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스패닝 트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그러니까 STP를 돌리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였어요? 예.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 결정, 그렇죠? 예, 그래서 맥 어드레스가 가장 작기 때문에 저 스위치 A였었죠. 예,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였었죠? 예, 그래서 루트로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은 나머지 스위치들을 우리가 예, 넌루트다, 그러니까 루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 각각에 대해서 즉 넌루트 브릿지에 대해서 루트 노드를 정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루트 브릿지랑 가장 가까운 포트, 예, 그러니까 루트 포트를 정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포트, 여기가 루트 포트. 여기가 루트 포트, 여기가 루트 포트 되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designated 포트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그러니까 그 루트 브릿지에 루트 브릿지로 선택이 되면은 그 루트 브릿지에 달라붙어 있는 포트는 전부 뭐가 돼요? 예, designated 포트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그 F는 forwarding이고 예, B는 blocking입니다. 예. 되겠죠? 그래서 B가 된 거는 이제 non-designated 포트에 대해서 걔네는 블로킹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블로킹이 된 블로킹이 된 이런 포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링크는 끊어지죠, 그렇죠? 예, 끊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 스패닝 트리가 예, 완성되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이클이 없어서 트리다라는 거고요. 그림 제목을 뭐 평화로운 스패닝 트리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스위치를 이용한 네트워크가 이제 잘 동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루트 브릿지가 계속 2초마다 그 Hello BPDU를 그 BPDU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예, BPDU는 써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브릿지 프로토콜이었죠. 예, 프로토콜 예, 데이터 유닛 예, 요거를 계속 보내줘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그러니까 non-root 브릿지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루트 브릿지가 하나고 루트 브릿지가 딱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non-root 브릿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브릿지, 그러니까 루트가 아니니까 어쨌든 루트가 아닌 예,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에 계속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 살고 있다, 그냥 예. 잘 동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 이런 의미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루트 브릿지가 아닌 그 브릿지 입장에서는 그런 스위치 입장에서는 2초마다 한 번씩 그 헬로라는 BPDU가 계속 들어와 줘야 되죠. 들어오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루트 사이에 어떤 링크가 어떤 패스가 끊겼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루트하고는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패닝 트리니까 지금 대충 이게 루트면은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게 이제 스패닝 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모든 그 노드에 아무 노드나 잡던지 그 노드들 사이에는 연결이 되고 거기다 사이클은 없고 그다음에 맨 위에가 있는 게 지금 이 루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루트가 사실은 그 다른 스위치에 이제 계속 보내는데 이 스위치가 그 헬로 그 BPDU를 보내는데 이제 못 받은 경우에는 예, 못 받은 경우에 다시 스패닝 트리를 다시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예, 이게 지금 이제 스패닝 트리에 예,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링크가 절단된 경우인데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아채느냐? 예, 여기 지금 루트 브릿지가 A였죠, 그렇죠? 루트 브릿지 A인데 A가 보내는 그 Hello BPDU를 못 봤죠, 그렇죠? 예, 스위치 C가 그걸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다라는 걸 당연히 알겠죠. 왜냐면 2초마다 한 번씩 그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왔다는 얘기는 그 루트 브릿지와의 어떤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행동에 돌입하지는 않고 maxAge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20초인데 뭐 이거는 설정하기 나름이겠죠. 예, 그래서 20초, 그러니까 maxAge가 지났는데도 Hello BPDU가 안 온다. 그러면은 이 스위치 C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스위치 B는 사실은 뭘 해주냐면은, 이쪽 링크를 통해서 여기 지금 여기 끊어졌던 원래 끊어져 있던 이 링크로 BPDU를 보내요. 여기서 약간 BPDU를 계속 보냅니다. 여기 지금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데이터 패킷을 이용해서 끊어져 있지만, 여기 블로킹된 이 포트도 BPDU는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BPDU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블로킹 상태에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돌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그 스위치 B에서부터 그 BPDU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예, 여기서 지금 블로킹된 이 포트를 지우고 요거를 예, 루트 포트로 바꿔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포워딩 스테이트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쪽을 지금 루트 포트로 잡아줬었는데, 이 스위치 C가 루트 포트를 이렇게 변경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지금 이런 식의 예, 요런 식의 지금 그 스패닝 트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쪽 링크에 요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러한 스패닝 트리로 모양이 바뀌게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은 이쪽 포트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죠? 여기 이쪽 포트가 있고 이쪽 노란색 포트가 있는데, 이 노란색 포트가 루트 포트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예, 이 스위치의 루트 포트가 왼쪽으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예,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스패닝 트리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블록킹 되는 그 포트가 달라지죠. 블록킹 되는 포트가 이제는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알고리즘이 사실은 뭐냐면은 IEEE 802.1D 예,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입니다.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이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발전된 형태의 예, 그런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02. 이것도 마찬가지로 IEEE 표준안 중에 하나인데, IEEE 802.1W. 그다음에 이거 이름은 Rapid Spanning Tree Protocol. 여기서 Rapid의 의미는, 아까 그 Spanning Tree를 만들 때 이제 그 Blocking State에서 Forwarding State로 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링크가 끊기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죠. 블로킹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거의 뭐 1분 이상, 네, 거의 1분 네,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이 STP는 802.1D 프로토콜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보다 발전된 형태의 802.1W 프로토콜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스위치 제품들은 사실은 이 1W를 지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